그리워 그리워서 너무 그립다 내 아들 보고파 보고 싶다 너무 보고파 우리 딸 행복한 벌판에 아딩구는 애비의 울부짖음 맹골포 바다에 부서지는 어미의 통곡소리 만지고 싶다 우리 딸 사랑해 사랑한다 만지고 싶다 우리 딸 안녕하세요. 촛불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명선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되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국민 여러분과 해외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염원하고 함께 활동해 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되고 4년 만에 이제 비로소 고인이 되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는 영결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영결식이 비로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저희 가족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그의 추종 세력들로 인해서 일기 특조위가 강제 해산되고 사회적 참사법으로 인해서 2기 특조위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 정권 내에서 뿌리 깊숙이 암약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세력들과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어떻게든 가로막고자 하는 자들이 암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고귀한 우리 아이들의 희생 앞에 부모로서 그리고 국민들 앞에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합동 연결식이야말로 비로소 전 정권에 대한 처벌과 그로 인한 안전한 사회에 건립을 되는 그 시발점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함께 연대해 주시고 함께 힘 실어 주셨던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계셨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16 연대 공동대표 안순호입니다. 어느덧 세월호 참사 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날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그날의 잔잔했던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지켜봤고 시름같이 어두운 배 안에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아야 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같이 오열하고 슬퍼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의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참사의 진실을 알고자 지난 4년 동안 전국 해외 각지에서 함께 모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외치고 각자의 삶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304명을 구조하지 않은 이유, 세월호 침몰원인 진상규명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방해하고 탄압한 이유 등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304명의 아까운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모든 보고서는 거짓이었고 조작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거짓을 은폐하고 감추기 위해 유가족과 시민들을 탄압하고 기만하고 모욕했습니다. 박근혜의 참사 당일의 행적이 일부 드러났고 선체조사위원회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이 4년 전 선체 침몰 실험을 하고도 결과를 은폐했던 일도 드러났고 특조의 활동을 방해해왔던 인물들도 속속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제로 활동이 종료되었던 특별조사위원회도 다시 설립되어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힘이 하나로 모아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조방기, 침몰 원인 등을 철저하게 원점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재조사, 재수사해야 합니다.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샅샅이 찾아내 처벌해야만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 이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잡아주신 그 손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월호를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서고 세월호를 보존해야 생명이 보장된다.